송광훈 변호사님, 지금 1심 판결문 이 11장짜리로 되어 있는 거고요. 2심 판결문이 31장짜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보면은 1심 판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. 그래서 무죄다. 즉 고소인의 진술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고소인의 진술을 들은 사람의 다른 사람의 전원 진술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2심에서는 드디어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. 자, 1심과 2심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겁니까? 아마 오늘 모든 방송들이 이게 하도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채널A도 그렇고 다른 방송도 꽤 다뤘거든요.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으니까 얘기하기 좀 어렵고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첫째로는 이게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1심과 2심의 쟁점은 그 피해자의 진술을 너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또그 즉시에 고소한 것이 아니고 꽤 시간이 지나서 고소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나 법원도 그 합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가 굉장히 쟁점이 됐던 것 같죠. 그래서 1심은 그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좀 어렵다 해서 무죄가 난 것이고요. 2심은 오히려 이런저런 구체적인 정황이나 또는 일관성 있게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등또그 가해자라고 하는 그 오빠가 했던 몇 가지 그 녹취 부분 해서 오히려 이제 1심의 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나 이제 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양쪽의 진실이 맞물릴 때 찾는 방식이 과학인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.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오빠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던 것이 2심의 재판부가 그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계기도 됐던 것 같거든요. 이만큼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또 은밀한 사건일수록 진실을 찾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는 꽤 깨닫게 되는 것이죠. 대법원 가면 어떨까요? 역시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단언하기는 꽤 어렵습니다. 그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. 이제 두 번째 제가 이거를 평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국가의 수준을 평가할 때 우리가 GDP를 평가하죠. 국민경제소득을. 대개 GDP가 높으면 행복지수도 높은 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자살도 많고 이렇게 엉뚱한 피해자도 많죠. 그래서 이제는 UN이나 또는 그 다른 기관에서는 GNH라고 해서 Gross National Happiness라고 해갖고 이 해피니스 지수를, 행복 지수를 새롭게 해서 그 국가의 그 삶의 질을 평가하는 수준이 있습니다. 제가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기관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돼 있으면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거든요. 그렇네요. 가족한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, 바로 국가기관에 가서 그런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해결이 될수 있는.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는 대목은 바로 그 대목이에요. 그 경찰에 그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냥 여지없이 가차 없이 그냥 무시당했다가 결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인터넷에 장문의 편지를 낸 다음에 비로소 경찰청에서 관심을 갖고 재수사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. 그렇죠. 여론의 압력으로 결국은 수사가 되게 된 그만큼 거죠.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소수자들 이런 말도 안될것 같지만 진실일 수 있는 그 사실들을 들어주고 그 입장에서 해결하는 그 역할이 우리는 굉장히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저는 깨닫게 됩니다.